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세터는이 리오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많이 움직였던 쪽이 여행이나 항공주 쪽이었는데 이렇게 여행객이 늘어나다 보면 다행, 당연히 뒤따라가는 게또 카지노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지노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여행도 그렇고 면세점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지금. 어 여행 가고 있긴 한데 그 저기가 큰것 같거든요 돌아와서 7일간 격리를 해제해 준게 큰데 문제는 3, 3차 접종을 맞아야 돼, 돼야 나갈 수가 있고 음. 물론 지금 하루에 2만 명씩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뭐 다시 활기를 띈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 그 전에 인천공항을 생각하시면은 엄청 모자른 상황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 삼국을 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던 그 국가 있죠 거기 국가 현지에서 뭐 보건소에 해당된다던가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목마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그런데 빨리 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때 끝까지 추위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다 가고 완정되고 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정말 그 초반에 그거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향이. 지금은 그걸 먼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그것도 3차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아, 안 하거나, 왜냐면 2차를 한 다음에 3차까지 안 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쵸. 백신에 대해서 약간 저 뭐, 뭐, 아니, 아니라고는 하지만, 백신에 대해서 좀 믿,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PCR 검사 받는 게 굉장히 저기 또 저기거든요, 하나가. 지금 사실 제한이 굉장히 여러 개가 쳐져 있었는데, 그 중에 빗장이 한몇 개, 하나, 두개 풀렸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전으로 확 돌아간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음. 근데 주가는 너무 굶, 굶어 있었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바람에, 여행이나 지금 뭐 면세점은 따로 할게요 면세점은 아예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아직 완전 시기상조고 여행주가 조금 풀렸잖아요 가장 먼저 네. 그러니까 면세점 카지노는 여행보다 더 나중이죠 왜냐면 면세점 카지노는 중국인이 없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고 음.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행주는 나가도 되는 것이고 여행사는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가면 되는 것인데 면세점 카지노는 우리나라에 와야 되잖아요 면세점 카지노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이 여행주랑은 좀 다르죠 시기가 음, 네. 그러니까 더 늦죠 여행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장이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도 지금 인천공항 사진 한 장만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은 제한이 많다 네. 그걸 감수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면세점 카지노는 더 멀죠 근데 면세점 카지노는 더 멀기 때문에 더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정말 언제인지는 또 모르겠어. 또, 또 상하이도 또 날리고 이거 도대체 정말 지겨워 죽겠습니다. 네. 상하이가 또뭐 제2의 우한이라고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어. 상하이 사람들 지금 다막 저기 격리당하고 지금 막 있는데 상하이는 또큰 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또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다 푼, 뭐 2주 뒤에는 뭐 실내 마스크 착용 빼고는 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카지노가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다 없어진다. 코로나19가 없었던 일이 된다. 음. 그러면 사실 모멘텀이 많이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타진해 보는 정도죠. 이거를 막 오늘 한다고 해서 정말 막 내일부터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같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아, 아니라고 <laughs>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파라다이스를 한 이유는 GKL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GKL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업은 어 마구 저기 뭐 인력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그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좀 마구는 아닌데 어쨌든 희망퇴직 형태로 구조조정도 했어요 그전에 비카지노 부분에 예를 들어 뭐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부대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 일구 팬데믹 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숙박 위에 부대시설이 다 전면 음. 중지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용 못 하는데 가격은 똑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 레이트 체크아웃을 제공한다던가 뭐 조식 쿠폰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커버를 쳤거든요. 그럼 이제 원더 원더랜드라던가 시메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아니면 거기 식음료 업장에서 그근무하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진. 거기는 이제 인력 조정이 들어간 거 비카지노 부분이. 그리고 카지노 부분에서는 이제 희망 퇴직으로 받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는. 네. 근데 GK는 그걸 하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음. 왜냐면 그 공기업의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어쨌든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이 되면은 몸집이 축소된 가운데 이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고. 지금 파라다이스 브이, VIP 드롭 중에 일본 비중이 42%로 올라왔다. 그래서 일본인 VIP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GKL은, 뭐 GKL도 뭐 호재라면 호재가 있긴 합니다. 중국인 VIP 비중이 높아서 그 이, 저기 용산으로 지금 힐튼 호텔 강북에 힐튼 호텔에 있잖아요 원래. 근데 힐튼 호텔은 저 언덕에 있거든요. 힐튼은, 네. 그랜드 힐튼은. 근데 지금 용산 드래곤 시티로 옮긴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용산 드래곤 시티는 원래 이, 이름부터 용을 넣어가지고 중국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글로 음. 가면 유리한 면이 있어요. 중국인 V.I.P.가 있어. 근데 중국인 V.I.P.는 언제 들어올지 이건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이 지금 일본은 오히려 조금 더날 수도 있다. 일본은. 왜냐 일본, 지금 그 골드니크라고, 일본도 우리나라는 비슷한데, 골드니크라고, 4월 달에 더 많아요. 우리는 식목일이 저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일본은 식목일 비슷한 거랑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니크가 있어요. 음... 4월 초에. 근데 그 골드니크를 뭐, 맞이해가지고, 뭐, 일본, 요쪽, 이쪽... 이 쪽을 좀 풀어주면은, 뭐, 올 수도 있다. 뭐, 근데 그거는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일본 VIP가 재입국했을 때, 영정도의 복합 리조트, 그게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아주 큰 기대는 아닙니다. 음. 근데, VIP 그 비중이 일본인 쪽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라는 게, 파라다이스가 GKL보다 약간은, 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음. 그런 정도입니다 네이 여행이나 항공주와 달리 카지노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에도 짚어주셨는데 어 사실 요즘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거의 매주 몇만 명씩 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걸 감수하시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거긴 대단하신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들어오는 인구는 없나요 아 우, 우리나라로 음. 들어오는 인구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구도 뭐 (21일부터인가) (4월 21일부터는) 그거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지금 나, 나갔다, 우리나라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은 7일간 격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거 7일간 격리를 없애준다. 아, 그건 아직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도 그 전에 지난달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 나갔는데 뭐그 해외 국마다 틀린데 5일이나 7일을 어... 호텔에 일단 박혀 있는 거예요. 어, 그걸 감수하시고 가셔서 인스타 사진을 <laughs> 올리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올, 린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일 동안 호, 캉스 아닌 호캉스를 즐기다, 뭐, <laughs> 이제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네. 바다로 나가, 뭐, 그거잖아요. 그니까, 러한 10, 10일을 해갖고 가가지고, 5일, 7일 호텔에서 거기 갇혀 있으신 거예요. 강제 호캉스네요, 강제 호캉스. 그리고 또 도,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7일 경리를 해요. 그죠 그니까, 그거를 감수하시고 가신 분들인가 대단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이제 그거를 해준다는 거죠. 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호텔에 네. 갇혀 있지 않는 거. 어. 뭐 그거 이게 근데 빚장이 되게 많아서 빚장이 하나 없어진다고 막그전 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고 근데 뭐 좋은 게 하나 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계에는. 그 예를 들어서 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던데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월 31일 그 이제 김포공항을 잘 조금 국내선 위주로 돼버려서 인천공항 생긴 다음에 음. 안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있잖아요. 김포공항 아, 쪽에 나리타도 있고, 네. 여기 한해 다가는 그 노선, 그 도쿄가 나리타 공항이 있고, 한해 다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 김포공항에서 김포에서 한해 다가는 거, 이거 지금 좀 풀어보려고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항공, 한국공항공사랑 한해다 공항, 그 운영하는 일본공항빌딩. 이 둘이 그 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김포랑 한해다 노선을 재개하자 왜냐하면 일본이 일본 가는 게뭐 인천공항으로 많이 다 옮겨가긴 했지만 한해다 가는 거는 김포공항에서 이쪽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게 지금 다 닫혀버렸거든요 아예 음. 코로나 때 닫혀버려서 요거를 재개하자 그런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에서는 훨씬 더 많죠 외항 외국으로 가는 편수가 훨씬 더 많은데 네. 여기 보니까 매달 늘리는 계획이 지금 잡혀 있네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계획표를 세웠는데 네. 4월달에 하루에 항공기 운항하는 국적사 170, 117편, 외항사는 71편, 외항사는 다른 그 외국 아, 항공사죠. 네네. 합쳐서 188편.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5월달에는 국적사 외항사 합쳐서 316편, 6월달 334편, 7월달 되면 516편까지 늘릴 계획. 물론, 이건 계획표예요, 계획표. 네네. 안 돼.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4, 5, 6, 7에서 7월 달 성수기까지 지금 현재 4월 달에 188편에서 7월 달 되면 516편으로 늘리겠다는 지금 계획을 여기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는 한 해다, 우리 그, 김포에서 한 해다가는 일본 노선 부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인천공항은 지금 국적서 외양사업자에서 516편까지 7월 달에 늘릴 계획. 아무래도 하늘길이 일단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어쨌든 왕래가 음... 좀 늘어난다는 것이니까 네. 뭐 여행업계나 뭐 면세점 업계나 카지노 업주에게는 좀 좋은 신호겠죠. 네, 뭐 아직까지는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빗장이 풀리고 있고 좀 천천히 좀 나중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지노주 중에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민간 기업이라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인천 쪽에 뭔가를 또 짓고 있나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이미 이제 지어져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파라다이스의 장점은 그거죠.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 복합 리조트로 음. 이제 가는 거죠. 제주도에도 지금 저기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 네. 드림 타워. 근데 여기 이게 그거죠. 갈목 뭐 우리 굴비 굴비 골목이나 갈비 골목, 수원 왕갈비 통닭 그런데 가 보면은 하나만 있지가 않잖아요. 포천 이동갈비도 가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각은, 어, 옆에 가게가 생기면 내가 경쟁상대여서 내 매, 매점 점포가 깎이는 거 아니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않나요? 골목이 네. 형성돼가지고 알려져 버리면,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이다 라 이러던가. 그러면 오히려 더잘 되거든요. 그 클러스터 효과를 위해서 이 파라다이시티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정말 다양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아예 오. 영종도 자체를 통째로 복합 리조트 단지로 만들려고. 원래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은 파라다이스 시티는 일단 자리를 잡았고 네. 두 개를 지금 더 계획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뭐 이게 이번에 6월 달에 지방 선거에서 인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 여기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무슨 어떤 개념이나 그 어떤 그 여야 간에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 쪽은 무조건 다 부흥해야 되는 쪽이어서 그쵸? 지금 인스파이어랑 PRFKR 여기서 추진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요게가 이게 되면은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어... 단체에 사는 건데, 이다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스타일이 다른데,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 중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중국은 하는 일이 이렇죠? 네.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프리그룹이 있는데, 프리그룹의 자회사가 사업, 사업, 시행사 이름이 RFKR이에요. 네. 근데 얘네가 지금 이게 그 뭐, 요런 리조트 사업이나 이런 건다 문체부에서 관광, 그 관리를 하는데, 내년 3월, 3월 17일, 2023년이죠. 2023년 3월 17일까지 지금 1년 연장을 했는데, 이게 K, RFKR이 2년 연장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못하겠다. 근데 왜냐면 음. 이게 문체부에서 왜 1년을 해줬냐면, 벌써 네 번째 연장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이 계속 이게 어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네, 문체부 못더 한... 이상 연장 네. 못해준다. 내년도 3월 17일까지 해라. 음. 지금 공정률은 25%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이게. 네. 지금 이게 뭐냐면은 1단계가, 38,365제곱미터. 감은 안 오는데 큰것 같아요. 여기에 네. 외국인 카지노가 입주를 하고, 750실짜리 특급 호텔이 들어서고, 음. 공연장 컨벤션 시설 조성하는 게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로 가면 여기다 1,098가구의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504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와요. 음. 그냥 정말 복합 리조트죠. 네. 이게 총 8,000억 원 규모인데, 2017년 9월 달에 이미 착공이 되었고요. 25% 정도, 4분의 1 정도 진행됐는데, 여기서 4번을 연장시킨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 이, 여기가 조금 걸림돌이 생긴 것 같고요. 대신에 2019년 5월 달에 착공한, 2년 뒤에 착공했죠. 이거는 인스파이어에서 하는 건데, 네. 인천국제공항 IBC3 이 지역에다가 하는 건데, 요것도 복합리조트예요. 이거 복합리조트인데 요거는 무슨 스타일이냐면은 그 라스베가스 있죠 어,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완전 미국 스타일 그 있어요 휘황찬란하면서 음, 막그 번쩍 스타일을 네. 최초로 어. 최초로 북미형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를 여기 들어 쓰게 한다 그건데 현재 12% 정도의 공정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지면적이 46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음. 46만 1661 제곱미터에 추진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은 주요시설이 1 0 0 0실 이상의 세 동의 타워로 구성된 5성급 호텔. 마치 그 용산 드래곤시티에 있는 세 가지 호텔 그거 같아요. 네. 만 오천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에 실내 워터파크에 쇼핑센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여기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옵니다. 세개다 똑같아요. 근데 여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문, 뭔지 아시죠? 프로젝트에 계획만 제출하고 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음. 이게 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미래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요 프로젝트 계획표 그거 비전만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있고 근데 여기서 1단계 개발을 위한 1조 8천억 원 사업자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정말 빠르면 2023년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만약에 정말 코로나가 없, 없, 없 없는 일이 된다면 이세 가지 복합 리조트가 음. 영종도에 다 박히면 아까 말했듯이 뭐 수원 안갈비통닭 그건 좀 <laughs> 너무 미미한 건데 그냥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거 영종도 자체가 그냥 한, 저기 놀러 가면 그렇 거의 한달 살기를 해도 놀게 많다 이렇게 해서 영종도가 완전 저기가 되는 거죠 라스베가스식으로 완전 그 홍콩의 홍콩이나 뭐 마카오식으로. 아니 이거 계획 만들었을 땐 정말 엄청나고 만약에 완공이 되면 진짜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파라다이시티뿐만이 아니라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쵸. 선택의 여지가 지금. 근데 이게 2023년에 개장이 좀 가능할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하도 네. 어그러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공정률도 얘네는 12%더라고요. 그런데 음... 이, 이 인스파이어가 일단 좋은 그게 나왔고 네네. 저 아까 중국 업체는 뭔가 이상해요. 지금은 네. 왜 2년 연장을 신청했었는지 음. 그것도 4 번을 했었는지 아마 뭐 중간에 보니까 무슨 쌍용 쌍용건설도 등장을 하고 요즘에 쌍용이 등장 많이 하는데 쌍용이 항상 자금이 <laughs> 안 좋은가봐 요 쌍용건설이 뭐 하도급업체 뭐 뭐를 제공 재고... 지급을안 해서 뭐 어?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어 카지노주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좀더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리스크 같은 부분들은 또 없을까요? 네. 아또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 네. 없어지면 다 좋다니까요, 지 네. 중국이 마카오 카지노 규제라고 있어요 이게 공동 부유 정책인데 부유 정책이 뭐냐면 정말 웃긴 게다 같이 잘 살자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중국 혼자 잘 살자. 이게 지금 대만도 노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홍콩하고 마카오를 반환받았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네. 이제 마카오도 자기 대만도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꾸 네네. 중국이. 근데 이미 홍콩 하고 홍콩하고 마카오는 그 작업이 들어갔어요. 지금 마카오의 그 카지노 사업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라스베가스 그 카지노라든가 마카오 카지노가 다 같이 지금 주저한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가 같이 돈 벌자 해가지고 마카오에서 돈 버는 카지노 기업들을 다 때려가지고 거기다 임원들을 다 카지노 업체 위에다 얹혀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배당도 자기네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어. 사업자들이. 중국에 서 와서 다 고위 관료들어서 다 뺏어가니까. 뭐, 그건 좋죠. 뭐, 본토의 부유층들이 거기 가서 돈 세탁을 한다. 어, 그리고 고, 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왜 너네만 돈버냐 이건 좋은데 카지노 사업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업체도 마카오 카지노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주가 급락을 한 이유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종도가 뜨게 되어 있어요. 마카오를 깔아뭉개면 아시아 지역이니까 라스베가스로 떠나기보다는 영종도로 오죠. 그렇죠. 마카오를 누르면 영종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많아요. 음. 이게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자꾸 연장연장되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좀 넓게 아주 본다면 좋은 중장기적 모멘텀은 풍부하게 있다. 네. 이 마카오를 누르는 것도 하루와 이틀에 끝날 게 아닌 것이고, 중국이 한번 하면은 정말 완전 작살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에다가, 여행 풀리는 거뭐 이런 거랑 음. 아까 영종도 복합리조트 세 가지 다 완성되는 그 생각해보면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 시작 시점이 언제냐가 이제 희망 고문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타이밍을 좀 잘 들어가셔야 돼. 지금 들어가서 또 얼마를 고생할지를 음. 기약을 못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카지노주 중장기적인 호재 굉장히 많습니다. 영종도에 대한 이 사업 이야기들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중국의 마카오 규제도 좀반사수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카지노주에 대한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